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리퀘스트 요청이 왔는데 고민 끝에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리액션 비디오가 없는 것을 보니 아마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차단을 계속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좀 약간의 편집과 스킵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L 네, 리액션 비디오를 해봅니다. MBL. 예전에 제가 피앗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MBL을 언급을 했었고, 이분의 솔로 음악을 리액션 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수많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는데,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는 드디어 해봅니다. 근데 이분의 음악이 지금 나온 지 한 달 다 돼가네요. 한 달 다 돼가는데,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Happy Wife, Happy Life라는 이 MBL의 솔로 음악이 나왔어요. 이분은 원래 그 마인드셋과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저는 R&B 싱어로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분이 랩을 합니다. 하긴 뭐 요즘 R&B 싱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랩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큰형님 F히어로가 피처링을 하셨죠. 프로듀싱이 버캐시가 했습니다. 오, 버캐시 프로듀싱 오랜만에 봅니다.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겠다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도 있었지만 가사에 있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음악은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결혼 장려 음악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를 붙이자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남자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곡이었어요. 음악이 굉장히 밝고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태국 힙합 처음에 느꼈던 그런 그 행복한 칠한 바이브가 잘 맞닿아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제가 얘기할 게 많아요. 해석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런 주제도 재밌네요. 힙합 음악에서 와이프에 대한 얘기. 아, 아니 이게 한글로 해석해도 제가 이해를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벌스에 내가 번 돈을 당신한테 이체할 거래.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고 하면 나는 분노를 느낄 거다. 오케이, 좋아요. 자신들을 코끼리로 비유하고 있고 와이프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 현실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랩으로 뱉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요. 음악이 브라이트하고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이분 랩 들어보는 게 처음인데 꽤 신선해요. 이분의 랩이. 아, 이런 문구도 있어요.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었다고 누가 말했나요? 래. 전부 와이프에 대한 얘기겠죠? 생각해보니 세 명 전부 다 유부남 래퍼들이잖아. 아, 되게 느긋하고 좋다. Happy wife, happy life. 올바른 아내는 항상 편안할 것임을 기억하래. Happy wife, happy life를 항상 그 암송하는 습관을 기르래요. 와, 이거 철저히 와이프를 위한 노래네. 와이프가 무섭대. 근데 와이프가 무섭다고 얘기하면 듣는 와이프가 화낼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는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곡은 음악보다 그냥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담 없이 들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판관포청천이다.
당신은 코끼리지만 와이프는 매머드래. 이 갱단을 기억하래. 당신은 보스가 될 권리가 없대. 아, 와이프에 대한 의미를 너무 너무 강하게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형님은?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웃겨. 에어포스 원 200켤레 값이 에르메스 백 두 개의 값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 살 돈을 아껴가지고 와이프한테 에르메스 백을 사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 맞죠? 근데 잠깐, 저는 여기서 잠깐 한국인의 계산법으로는 조금 달라요. 에르메스 백이 벌킨 백? 맞죠? 그게 못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 1500?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하면은 대충 뭐 3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에어포스 원 흰색 값이 100불 정도라고 대략 가정을 했을 때 200켤레가 아니라 300켤레에서 400켤레 사이가 돼야 저 에르메스 백 두 개의 값이 나올 것 같아요. 태국이 더 싼가? 에르메스 백이? 아, 이거 현실 가사다. 현실 가사야.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결혼 생활, 태국에 있는 남편들의 결혼 생활도 한국에 있는 남편들의 결혼 생활과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야, 이 가사를 보면서. 그렇죠. 결혼 후에 남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가이드 같은, 교과서 같은 노래입니다, 이거. 야, 나 이거 진짜 웃긴다, 이 노래. 아, 잘 맞습니다. 태국도 그런가 보죠? 한국도 결혼을 하면 결혼한 뒤에도 남편과 와이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와이프와의 싸움에서 져야 된다, 와이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결혼 요즘 생활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가사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까 가사가 너무 웃겼어. 내가 코끼리라면 와이프는 매머드라고. 근데 듣는 와이프가 매머드라고 하면은 삐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리고 에어포스 원 값 200켤레 하면은 에르메스 백 두 개 나온다. 이 F 히어로 이 형님의 가사를 보고 아,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각자의 결혼 생활을 겪고 느낀 점을 일기처럼 가사를 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재밌었어. 솔직히 말해서 음악을 듣는 재미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 태국 힙합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재밌고 웃긴 컨텐츠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힙합 음악 뭐 사랑 얘기를 한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자친구, 걸프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와이프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저는 너무 신선한 거죠. 히트 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주제가 굉장히 독특하잖아. 재밌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복궁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